시간도 그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나이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며 강건하길 바라시고 또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떠한 염려, 근심 또한 걱정이 있습니까? 이 시간은 40회를 통하여 치료왕답 축복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변함없으시며 한이 없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시험할 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과 조직 세포 등 아픈 것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창조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 난치병과 풍토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를 비롯한 모든 몸의 염증, 종양, 결석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신종, 변종 질병과 각종 유행성 질병, 전염병은 다 물러갈지어다. 코로나를 비롯한 어떤 전염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몸의 통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시고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하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최성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연약한 것마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선천적 후천적 장애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의 축복도 주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며 노화되고 퇴화된 것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춘의 축복도 주옵소서.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권능으로 이 시간 친히 안수하셔서 아버지 모든 연약한 것들 깨끗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또한 현대인들은 많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합니다. 이 시간 정신질환을 비롯한 모든 어둠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다 물러갈지어다.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다시는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이 틈타지 보지 못하게 하시고 물로 불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가정에서 영혼들에게서 이젠 악하고 더러운 귀신 또한 육신의 생각들 사단의 역사 틈타지 보지 못하게 하시고 평안과 천국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을 더하시며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말씀과 같이 사랑은 선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서운함과 상대를 원수 맺고 있는 이런 악함들 얼마나 더럽고 추하던지요. 사울왕의 모습들을 보니 악한 마음들이 아버지 상대를 시기하고 질투하였고 판단하고 정죄하였고 그렇게 미워하니 상대를 죽이려 하는 이러한 행위까지도 나옵니다.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아버지 동원하여 쫓아다니며 오랜 시간 괴롭혔는데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선을 쫓고 또 아비여 주여라고 외치며 무릎 꿇어 절하니 순간 사울 왕도 감동하여 회개합니다.
그런데 또 이내 악을 바랍니다. 나의 모습은 얼마나 이러한 악한 모습이 편견 모습이 많았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아 이러한 죄악을 벗어버리기를 사모하며 이젠 우리가 그렇게도 바랬던 성결영 온영 세루살렘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만민의 성도들이 세상을 짝하리요 사망이 이른 육체 가운데 거하리요 어찌 지옥을 알고 들었는데 지옥을 향해 발걸음을 하리요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아도 죄악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원수 마귀 사단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겠는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워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판단 정죄하고 수군수군함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용서하시고 기도하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줘서 우리의 소망 아름다운 천국 세루살렘 못해도 3천층 이상 들어가는 성도들 되어야겠는데 아버지 시간 너만민의 성도들에게 새로운 소망 세루살렘의 소망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마음 되게 하시고 그러나 막연한 소망으로는 결코 세례사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악을 싸워 버려야 합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죽어지고 죽어져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쉼 없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은혜와 능력도 주시고 성결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세례사람의 소망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 목자를 만날 때 죄송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깨끗하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한 성도들마다 마음의 소원들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또한 물질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옵시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은사집회를 준비하며 기도했던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 아버지 가셨습니다. 이 시간도 응답으로 축복으로 받기에 합당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혹여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한 이 모든 것들로 아버지여 받으옵시사 신속히 응답으로 축복으로 또 이후에도 더 아름다운 영혼들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결의 은혜 능력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은혜 주옵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변화되어지며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여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해 동안도 또한 두 달에 한 번 있는 이 은사집회마다 크신 권능으로 치료하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나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크고 놀라운 권능이 지금도 이 재단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권능을 이 재단에 항상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님을 통하여서 만민의 역사 가운데 쉼없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권능으로 나타내 보이셨고 목자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권능을 나타내 보이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셨나이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구도 볼 수 없고 체험치 못하니 크고 놀라운 권능 우리의 삶에 한 번만 이런 체험을 하여도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권능을 듣고 보고 체험하면서도 변개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더 바라리요 무엇을 더 보아야 하고 무엇을 더 들어야 하리요. 목자의 권능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충만해질 수 있다 말하리요. 아버지 어린 나이같이 하나님께 맨날 달라고만 은혜 주세요 기대해요 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은혜 쏟지 아니하고 더 변화되어지는 복 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2024년 잘 마무리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축복 더 믿음의 성장으로 영적 장수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오늘은 은사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혹여 치료받지 못하고 문제 해결받지 못한 일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 이들마다 놀라운 치료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시고 전국 전세계에서 기도 요청하며 환자며 이렇게 접수한 모든 이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다 아버지 성령의 불로 불러 아버지 전세계 국권마다 이렇게 동참한 모든 이들 성령의 불로 임하시며 그거 놀라운 건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두가 치료받고 응답받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접수한 환자 명 아버지 일일이 부를 때에 아버지 모든 질병균 연약한 곳마다 성령의 불로 빛으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이 모든 질병균들마다 연약한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해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각종 암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들아 성령의 불로 불로템 받고 깨끗하고 온전한 받을지어다. 구강암, 간암, 당남암, 림프암, 신장암, 위암, 유방암, 인두암, 자궁, 경부암, 폐암, 췌장암, 척추암, 혈액암, 항암, 후유증, 성령의 불로 불로 태워주옵소서. 세포들마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또한 이 모든 전이된 것들도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몸속의 암 전이된 것들도 다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암 모든 후유증 없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불로 태워 깨끗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중추신경 질환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뇌전증, 뇌혈관 기형, 뇌경색, 뇌경색 후유증, 뇌수막염, 뇌수종, 뇌동맥류, 뇌혈관 협착, 뇌혈전, 뇌출혈, 뇌출혈 후유증, 뇌하수체 선종, 뇌해면 체종, 두통, 모아모아병, 보행장애, 반신마비, 편마비, 사지마비, 안면마비, 어지럼증, 알츠하이머병, 언어장애, 3차 신경통, 정신지체, 파킨슨씨병,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내 혈관, 내 모든 조직들 친히 안수하셔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빛으로 임하여 주시며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은 아버지 뚫어 주옵시고 또한 잘못된 것은 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모든 후유증들, 마비된 것들, 아버지 장애 입은 것들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마비된 것 또한 장애 입은 것들도 깨끗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양눈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눈시란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깨끗케 강건케 하시고 각막 혼탁, 각막염, 근시, 난시, 노안, 눈밑, 떨림, 녹내장, 망막병증, 백내장, 비문증, 시력 저하, 속눈썹 찌름, 안구 건조증, 안구 혼탁, 익상편, 황반병성, 양눈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며 잘 보이는 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밝은 눈, 맑은 눈, 잘 보이는 눈 될 수 있도록 주여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비인후과 질환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고막 파열, 난청, 수면 무호흡증, 성대결절, 알러지성 비염, 이명, 이석증, 어지럼증, 중이염, 비염, 코용종, 축농증, 청력 저하, 목염증, 후두용종, 후두염, 성령의 불로 불로 태워주시사 잘 들리는 귀 되게 하시고 또한 호흡도 평안하게 하시고 목의 문제도 아버지 깨끗해 하시고 코 또 귀의 문제도 성령의 불로 불로 태워주시며 깨끗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순환기 장애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고지혈증, 고혈압, 경동맥 경화, 부정맥, 빈맥, 레이노이드 증후군, 심근경색, 심장 판막 기능 부전, 심장 비대, 지중해 빈혈, 성령의 불로 불로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빛의 임하라 깨끗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호흡기 질환에도 안수하여 주옵소서. 기침, 가래, 감기, 천식,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염, 선척성 기도 협착증,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 폐렴, 폐결절, 폐기종, 폐결핵, 폐흉수, 성령의 불로 불로 태워주옵소서. 깨끗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호흡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소화기 질환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소화불량, 비형간염, 지형간염, 간경화, 담낭, 담석, 당 대장 용종, 변비, 변실금, 복통, 선천성 거대 결장, 식도 개실,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위염, 위용종, 지방간, 장상피, 화생, 장염, 치질, 췌장염, 크론시병,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 받을지 아버지 모든 속기관들도 성령의 불로 불로 태워주시며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산부인과 질환에도 안수하여 주옵소서. 갱년기 증상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난소, 혹, 난소, 종양,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 자궁, 탈출,
자궁, 경부, 염증, 성령의 불로 데워주옵소서. 몸속의 혹도, 또 낭종도, 근종도 아버지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케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쏟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빛으로 깨끗케 소멸케 하여 주옵소서. 비뇨기과 질환도 안수하여 주옵소서. 담백뇨, 빈뇨, 방광염, 신경성 방광, 신우신염, 신장 결석, 신장염, 신장 기능 저하, 신장 질환, 신장 물혹, 혈뇨, 요실금, 절박 요실금, 잠복 고환,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표배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건선, 대상, 보진, 다한증, 햇빛 알러지, 무좀, 백반증, 습진, 라인병 깨끗해 하여 주옵시고 좋은 피부, 깨끗한 피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형외과 질환에도 아버지 뼈, 마디, 모든 것들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골절되고 틀어지고 염증 있는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어깨부터 또한 발, 다리, 허리 모든 것 깨끗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고관절염, 골, 결핵, 골다공증, 골반 틀어짐, 다리 무거움, 다리 통증, 다리 저림, 다리 혈액, 순환장애, 대퇴골, 괴사, 두피, 트렌, 증후군, 류게릭병, 목 통증, 일자목, 거북목, 목 디스크, 경추, 협착증, 뼈 결핵, 하지, 비골, 신경 마비, 무릎 관절염, 무릎 연골 재생, 무지외반증, 발등 통증, 발목 통증, 발가락 저림, 발목 염좌, 족적 근막염, 손저림, 손떨림, 손가락 통증, 섬유근막 통증, 방아쇠 수지,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 골절, 어깨 통증, 어깨 충돌 증후군, 어깨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욕창, 전신 섬유, 근막통, 통풍, 티눈, 팔 통증, 테니스 엘보, 척추 측망증, 척추 불안증, 욕추, 압박 골절, 허리 디스크, 허리 굽음, 허리 협착증, 평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몸도 정상으로 이루게 하시고 바른 자세 이루게 하시고 팔, 다리, 허리, 목 모든 것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염증도 없고 몸에 통증도 없이 건강하도록 바른 자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신과 질환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어둠들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이 모든 어둠들아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물러가며 떠나가며 육신의 생각과 모든 사단의 역사들아 어둠들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불안장애, 과잉행동장애, 사회성장애, 우울증, 자폐증, 조울증, 조현병, 불면증, 환청, 환각, 어둠들아 다 떠나가며 평안케 하시고 천국 소망 주옵소서. 이제 일상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과 질환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주염, 치아통증, 치아과민증, 풍치, 치아교정, 부정교합, 치아기형도 깨끗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운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탄 질환이 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호흡, 갑상선 낭종, 당뇨 합병증, 면역 저하, 발달 장애,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에이즈, 금연, 금주. 아버지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 생각 지키게 하시고 금연하고 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증, 복부 탈장, 서해부 탈장, 체중 증가도 감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면 홍조, 유방 섬유 성종, 유방 석회, 유방 혹, 치밀 유방, 탈모, 포엠스 증후군, 하지 정맥류 수종 냉증, 성령의 불로 태워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리기까지 모든 질병 균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옵고 모든 연약함들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도 강건케 하셔서 마음껏 걷고 뛰며 아버지 영광 돌려나가는 성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추운 겨울입니다. 성도님들 넘어져 다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혹여 어떠한 실수 속에서도 항상 천군 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러지고 파손진 뼈도 정상으로 회복되고 또한 몸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축복하시고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와 관계 응답하시며 영광으로 받으옵시고 2023년 12월 한 달도 잘 마무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나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치료하시고.